제가 공수생 입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당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의 입장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0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허접한 고발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검정 국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 탄압 이재명 부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또 제가 썼다는 트위터글이 대통령, 안기부,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감사, 수사, 원지처리에 이어서 사소한 고발을 이유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안쓰럽게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물대포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비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대선 개입의 조작에 정치 사찰에 이어서 개인 가정사회까지 끼어들어서 가족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김경준, 우병우, 스폰서 검사 등에서 보듯이 견제받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안으로 썩을 대로 썩었으면서도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권력의 신여로 전락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던 선량한 농민이 어느 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죽었다면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야당 민선 자치단체장을 권력의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로 입을 막고 무죄 판결이 예상됨에도 정치 보복성 기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력이 도를 넘고 국가기관들은 절제를 잃고 있습니다. 약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서민 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 권력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정의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합니다. 저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독재 정권입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도 바로 박근혜 독재 정권입니다.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 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비정상적 국가 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